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한번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측면들이 많아서 오늘 제가 직접 이렇게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광화문 광장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우리 헌법상의 국가 정체성을 나타내는 국가 상징 공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상징 공간의 대표격인 광화문 광장에 어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그런 조형물이 하나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역사적인 사건들과 연계시켜서 생각해보면 사실 태극기를 떼어놓고는 생각하기가 어렵겠죠. 굳이 태극기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제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보았습니다. 국기, 국가, 국화, 국장, 국세 이 다섯 가지가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국가 상징물입니다. 물론 뭐 이거 외에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어떤 상징물이 있다면 뭐 그거를 어떤 조형물의 소재로 삼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또 다른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게 아이디어를 전 국민으로부터 받는 절차를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태극기를 소재로 쓰지 않아도 좋다는 말씀이죠. 어떤 디자인이라도 좋다. 또 그게 국기라면 높이가 어떻게 돼도 좋다. 그걸 꼭 뭐 100m를 고집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뭐 30m도 좋고 70m도 좋겠죠.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한번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적극 들어서 설계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